이렇게 해서 치고. 어, 그렇지.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해서. 아직 둘이 데이트를 하는 거지. 데이트를 해요. 가족이에요. 어, 하나, 둘, 셋, 넷. 빰빰빰빰. 어? 잘하네. 오야. 오야. 이거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좋죠. 네. 네. 몰랐는데 머리 그렇게 보고 복싱하시니까요. 장정우 씨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이야, 이거. 노래 제목이 걸맞게 김동완 씨가 지금까지 간직해왔던 비밀 중에 야, 이건 정말 오늘 처음 말하는 거다 이런 거 있으면 한 가지 정도만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제가 중학교 때 예. 저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선배 여자친구가 예. 되게 예뻤어요. 오. 쌍둥이인데 예. 제 친구 용규랑 예. 장난 전화를 몇 번 했어요. 어, 용규 씨랑. 근데 그 선배가 저희 반에 와서 예. 야, 김동완 이 형이 나와 이래가지고 예. 따라 나가는데 예. 그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갑자기 그 앞에서 선배가 야, 너 여보세요 해봐 이래가지고 예. 여보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닌 줄 알고 그냥 가셨는데 예. 아, 사실은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민 씨. 저는요. 어, 기대됩니다. 어, 여, 어, 뭐 큰 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아직도 예. 발가락 양말을 신고 있어요. 아니, 지금 봅시다. 뭐 저 멋진 부츠 안에 발가락 양말 있다는 얘기예요? 벗지 마. 거의 왜 발가락 양말을 신으신 거예요? 왜? 아, 아 제가 네. 이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 의외로 이게 아, 발에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진짜 아, 하나 하나 이렇게 감싸줍니다. 동원 씨. 네. 그리고 요즘 건강 생각 많이 하시죠? 아 네. 많이 합니다. 별명 걸어다니는 약국이란 얘기도 있던데. 맞죠. 네, 맞죠. 요즘 양약을 끊고 한약에 어. 관심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방을 좀 내려주십시오. 조한 씨. 예. 혹시 어디 좀 안 좋은 데 있으세요? 예.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좀 평상시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지백 지황탕이라는 걸 먹으면 돼요. 오. 야. 이야. 지백 지황탕. 그게 뭐죠? 아, 정력제예요. 어? 아. 네? 네? 아, 지백 지황탕을 먹으면 예. 그러니까 정력이 좋아져. 다른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 따위는 생각이 안 나요. 아, 현종 씨, 네. 뭐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은 네. 눈곱이 좀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요? 네. 세수를 하세요. 아, 예. 아, 그렇죠. 신영 씨, 네. 어디 안 좋은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부어요. 아 그래요? 동환 씨, 예,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라면을 끊어야 돼요. 그렇죠. 호란 씨. 한 5년 동안 기르던 머리를 잘랐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산뜻했는데 지금은 그 머리가 너무 그리워서 머리가 빨리 자라는 방법이 없을까. 미안한 생각입니다. 지백 지황. 야, 홍지민 씨. 네. 진짜입니까? 뭐가요? 송인화 씨하고 동갑이시라고? 네. 아, 그래요? 아, 왜 놀래세요? 제가 아니, 어디가 어땠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저도 73 서띠입니다. 아, 73 서띠. 아, 네네네. 아, 네. 김재동 씨랑 이렇게 또 친구분이시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저랑 친구세요? 친구예요. 예, 예. 제가 빠른 74라서요. 아, 그래요? 누나라고 불러야지, 그럼. 아니, 빠른이라도 한 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빠르면 얼마나 빠르다고. 송인화 씨랑 많이 그 씬이 붙는 씬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렇죠? 네. 혹시 사석에서 이렇게 김재동 씨 얘기하거나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은 없나요? 김재동 씨 인간성도 굉장히 좋고 사람도 굉장히 사려가 깊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윤아 씨가. 아~ 근데, 네, 근데 이상형은 아니랍니다. 아, 이거 뭐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니까. 예. 아, 참 김재동 씨 예. 거기 나왔었죠, 카메오로?
예, 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어쩜 이렇게 말씀도 잘하세요. 살짝 표정은 안 좋으십니다. 녹화 끝나고 네. 촬영 끝나고 송윤아 씨가 뭐 별 얘기 안 했나요? 아, 저희가 까메오가 네. 굉장히 많이 출연했던 굉장히 작품으로 많죠.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전도연 씨나 뭐 강혜정 씨 같은 분들 막 출연했을 때 저희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이 역시 대배우는 달라. 짧게 나오더라도 포스가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김제동 씨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사실 그 홍지민 씨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뮤지컬 배우입니다. 네. 그래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 트로트를 그렇게 또 맛깔나게 하신다고 트로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머리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거 트로트 한번 살려주세요. 네.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아 뱀이다 아 개구리다 아 개구리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개구리다 아 대단하다 이거 분위기가 좋죠. 아, 홍지민 씨. 네. 이거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사는데요. 혹시 네. 중간중간 인터뷰하다가 약간 분위기 처진다 치면 제가 큐 들을 테니까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연습 삼아 홍지민 큐! 아, 호랭이다! 호랭이다! 아, 여러분 섞어서 뭐 뱀이다 섞어서 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민 없어요, 나르샤 씨? 고민이요? 예. 고민 많은데요. 예. 요즘에 좀 부쩍 생긴 고민이. 예. 보통 허벅지가 얇아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백지향탕을 드세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방송 끝나고 검색 의리가 뭐 저 지백지향탕이에요. 이게 다른 분들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 그 우리 나르샤 씨가 어떻게 하면 좀 웃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요새? 아 근데 사실 요즘에 노래 연습보다요 어떻게 예. 좀 개인기 연습이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위기에 있어요 저희 팀이. 나르샤 씨 요즘 하고 있는 개인기 중에 하나만 그럼 보여줘요. 아 뭐. 저요? 예. 어 하지 마라 자샤노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세요? 저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예. 내가 있잖아. 내가 주연이걸라. 아, 아 그렇군요. 주연 씨네요. 똑같죠? 아니에요? 제가 아 그러니까 사실 주연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 98%도 할 줄 알거든요. 축하합니다. 못하는 2%에 뽑히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게 귀엽잖아요. 그게 귀여워요. 신화 그렇게 열성팬이었다고요, 두 분이? 네. 간시다, 이사시다? 네. 아, 그래요? 어, 간시는 누구 팬이었어요, 신화 중에? 저는. 꼭 만나보고 싶은 멤버. 에릭 오빠요. 에릭 오빠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바로바로 바로 앞에 지금 김동완 씨가 앉아있는데, 에릭 오빠 왜 좋았어요? 저는 좀. 이게 말이 없고요. 말수가 네. 적고 좀 무뚝뚝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점잖은 스타일. 김동완 씨. 네. 어떠세요, 에릭 씨 실제 모습은? 말이 없고 점잖아요. 아, 그래요? 본인 모습은 어때요? 바닥거리죠. 아, 다인 씨 되게 귀엽다고. 누가 그랬어요? 에릭 씨가. 야, 걔 누구냐, 걔. 누구? 걔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 걔 있잖아. 아 누구? 그러니까 걔 류승범 닮은 애. 아 다인이 그랬더니 귀엽다고. 자 이거 화문의 예상도 제가 봤을 때는 에릭 씨가 말씀하셨다기보다 김동완 씨가 살짝 삐쳐서 아 지금 꾸며낸 얘기를 가능성도 있는데 아, 아니, 그런데 아니에요.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승범 씨. 글쎄요. 아, 제가 화장 지우면 조금 딴 사람이 되거든요. 예. 이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그 유승범 씨였어요. 어, 진짜요? 진짜요? 아, 진짜요? 오. 아, 그래요? 자, 야, 이 검색어가 지백지황탕 누르고 가인 유승범 길이로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거? 야. 조한 씨가 연극 홍보 때문에 바쁘시다고요? 예, 저희 학교에서 리진이라는 작품을 하는데요. 예. 제가 홍보를 맡았습니다. 조한 씨한테 SS501 중에 마음에 드는 멤버가 누구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김현중 한 명밖에 모른다. 야. 이상형인 거예요? 김현중 씨 같은 스타일이? 사실 제가 이상형으로 좀
아저씨 같고 약간 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분들을 제가 좋아해요. 아저씨 같은 사람? 네, 편안하게 생긴 사람이 좋아요. 김제동 씨네. 네, 네 맞아요. 아, 그죠? 김제동 씨잖아요. 네. 근데 꼭 좋아한다 그러면서 예쁜 미녀들 나와서 김제동 씨 좋아해요 하면서.